오늘 말씀은 시편을 하기로 했어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한 것이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냐?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은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율법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책은 무엇에 대한 말을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워진 율법, 즉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율법과 제사장에 관한 그런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면서 구약의 대부분을 이 선지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는 역시 선지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시편은 시가서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가지 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이라고도 말하고 시가서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그럼 무엇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기름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예요. 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구약이 전부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부음을 받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제사장이나 선지서나 선지자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와 같이 기름부음을 받았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데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주라는 이름이 예수요.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기름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시편은 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왕, 다윗 왕이 대부분의 시편을 썼는데 즉 그가 왕으로서 그 시편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왕으로 만나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는 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시편을 대하셔야 하느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면은 나는 뭐예요?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질 수가 있겠는가, 또 내 입에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 질 수 있겠는가를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의 길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길을 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길을 가는데 그 끝이 두 종류다, 그걸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는 의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그 끝은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심으로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악인에게 속하여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런 말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전체가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전체가 주고 있는 말씀은 뭐죠?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왜 율법을 줘서 율법서라는 게 기록이 됐고, 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말을 하게 됐고, 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은 이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법을 받은 그의 백성은 그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준행자,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얘기는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 법을 어떻게 행하느냐는 곧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섬겼을 때 어떤 복을 받고 섬기지 아니했을 때 어떤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우리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잘 살펴봤잖아요. 사무엘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왕인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그가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걸 다 또한 잃어버리고 쫓겨다니는 자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도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세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길. 두 번째 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 세 번째 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법을 주신 분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이라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스스로가 선택을 하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서 그분이 조종하시고 우리는 그 조종되어지는 로봇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원하는 거, 싫어서 거절하는 거, 그리고 내 의지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의지가 내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요.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생각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마음이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게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길을 주님이 놓았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로 표현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어떤 자가 알곡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알곡이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곧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요. 쭉정이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 껍데기 외면은 알곡이나 똑같이 생겼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쭉정이가 되어진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쭉정이가 되어지느냐? 바로 세상에 가라지가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두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해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자라게 두어요? 가라지와 벼싹이 같이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벼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문제는 이 가라지에 의해서 자라지 못한 잔 쭉정이가 되어지고 그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진액을 빨아먹고 생명을 가진 자는 알곡을 맺는 그러한 곡식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다가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똑같이 잘 자라게 두지만 추수꾼은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는 곳에 두게끔 하십니다. 모양이 같아요. 가라지는요, 벼이삭보다 더 잘 자라서 키도 더 커요. 보기에도 더 잘생겼어요. 뭔가 잘생기고 높이 솟아서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건 가라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어질 것이냐, 쭉정이가 되어지고 가라지와 함께 불에 사라질 것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라고 할 때 여기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진 히브리어가 가지는 의미는 라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자,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이 라샤에 해당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 세상 말을 합니다. 요한에서 4장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육신에 유익을 주는 것 같은 말. 그런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복음이라는 말로 말을 할 때 그것은 복음으로 가장된 다른 복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물론 축복을 말하셨어요. 그 축복을 말했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됐어요. 그 아들 이삭도 백배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 가지 종류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 되어진 거를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왕과 같은 복을 받고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고 제사장을 했던 아론과 같이 그의 아들들과 같은 복을 받고 또 선지자로서 엘리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리켜서 만약에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않고 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아들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은 육신의 어떤 복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악인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럴 때 이 꾀는 뭐냐? 꾀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이걸 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 악인의 꾀라는 말은 그러니까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육신의 지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악인의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 따르다라는 말은 하래 그러는데 그 말은 그 길을 걷다, 그 따르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속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곧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이러한 자는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죄인들의 길에 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다. 죄인이라고 말한 여기서 죄인의 의미인 하타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죄성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죄성을 따른다면 죄인인 거예요. 죄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죄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하타라는 단어가 죄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길에 섰다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 이 길은 데렉이라는 단어인데 이 데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습성, 속성,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 죄성을 따라서 그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죄성의 속성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고 있고 삶의 모습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성, 어떠한 습관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자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거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 안에 한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세상 풍조를 주장하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하고 있고 마귀를 따르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아, 죄인들의 길에 선 자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로, 그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악인의 꾀요. 그 길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보니, 아, 우리가 죄의 속성을 따라서 그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길에 선다면 진노의 길에 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새 마음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는 말씀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만 복을 받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루츠라 그러는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진 자를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얘기는 이 시대, 어떤 지역, 어떤 무리,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을 자리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샤브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무리 속에든 어떤 지역이든 시대든 결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앉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거하면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겸손한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했나?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내가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 우리가 입은 옷을 빠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를 말해요. 이 땅에서 어떤 행위로,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자리에 앉는 게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내가 어떤 행위로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옷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옷은 더러운 옷이고 세상의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옷, 죄성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 거룩한 옷은 계속해서 어디에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빨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에 빠르고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입은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의 행위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에 옛 구습도 벗어버리고 옛 습성도 벗어버리고 옛 생각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새 옷을 입는 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무슨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바로 그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내 옷을 빨아서 거룩함을 입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내가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 십자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문은 넓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냐는 이 협착한 길, 좁은 길, 이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 습성, 죄의 습성,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바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잖아냐. 2절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될 때 그는 시종이었고 그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모세와 비교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시종일 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일 뿐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여호와서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고 하니 이 율법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하나만 범하여도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지.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항상 저주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술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늘 내 입에 있어서 주의 말씀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입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대로 해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맨날 두려워 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거 안 했으니까 혼나겠지 두려워 떠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나를 통치하는 분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늘 겸손한 자가 되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늘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야지? 말씀이 율법책이 아니에요. 말씀이 돌판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고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이 정말 내가 감사로 그것을 늘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늘 은혜로 역사되어지면 어떻게 행할까요? 죄의 속성을 따를까요? 죄의 길에 설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격되어져서 그 은혜 앞에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해주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미워하는지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은혜를 입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문 안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든 저렇게 아니요 죄를 지면 그냥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회개하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 그냥 들어가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 그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내 정말 마음에 두고 그리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분명히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흘러내린 강 때문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12가지 과실을 맺어서 그 열매가 팽풍성하게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말한 시냇가는 바로 생명강가를 말하고 있구나. 그 생명 강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요? 여호와께서 말하셨고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게 오늘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고 그럴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나는 생명 그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지면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지면 그 생명의 진액을 내가 빨아 마시고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니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늘 있으니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왜 형통하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늘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도록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육신의 속성을 따르는 자도 아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도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는 바로 주 안에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야 할 걸 말하죠. 만약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져 버려서 잘라져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 이 사람만이 생명을 가진 자요, 이 사람만이 복 있는 자요, 이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사 형통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니 만사 형통이죠. 우리가 가는 것마다 형통의 축복이오니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죠.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타나니까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죄성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그 사도가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개 같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로 표현한 것은 육체는 그렇게 가치 없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죠. 이런 사람이 안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하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육체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사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죄성을 따르고 육체 생각을 따르는 자는 5절 말씀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27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가증한 일. 하나님은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니까 가증한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로 거짓의 아비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다 그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세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우리 사이에 이 세상에 가라지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뭐하는 거야? 사단의 일꾼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치 믿는 것 같은 모양을 갖게 하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라지가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생명을 받아 먹지 못해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 생명을 받아먹고 날마다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이 세 가지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늘 그 입에 가까이 있는 작 주의 말씀이 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인에 속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그러다 보니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죄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길에 세상의 습관, 습성 이와 같은 길에 서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니 이는 거짓에게 속아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 그래서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늘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을 때 의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만에 함께 하시니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복받은 자가 되어지고 아멘. 주 안에서 참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두 길이 있는데 아버지와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잡한 길이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나 아버지와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와 같이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선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오만한 자리에 차히 앉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노력으로 지켜 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을 저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이루어 행함으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은혜 회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